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서울 목동, 또 강남, 여의도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지정기한이 만료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해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강남구 압구정동, 또 영등포구의 여의도동, 그 다음에 양천구의 목동, 성동구의 성수로 1, 2가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다음 달 26일 날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4월 26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집값이 상승을 하거나 또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은 토지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한테 허가를 받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만약에 어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토지 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 정도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갭 투자가 불가능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금리 인상의 여파가 상당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빠졌잖아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리고 1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실거래가지 수로 마이너스 22%라고 하면은 뭐 급락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고, 또 거래량들이 최근 일정 부분 회복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예전 수준에 상당 부분 못 미쳐 써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역시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런 주민들은 불만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할 그 기초단체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재산권에 대해서 뭐 좀 침해를 한다라는 주장들이 강한 그런 제도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들 최근 들어서 주택가격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는 분위기도 있는데 괜히 이렇게 갑자기 불을 끼얹는 것처럼 허가를 풀면 안 된다. 허가 풀면은 투기 수요들이 뭐 시장에 몰려들어서 자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본다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은 거래 활성화에는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강남이라든지 또 여의도, 성수동, 목동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사업들에 대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집값에 불쑤시개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강남권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봤을 때도 가장 인지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좀 신중해지는 것 같다라고는 보여져요. 그리고 뭐 이런 그 규제 안에서도 특히나 뭐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고, 또 투자적인 목적이 많이 있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다 보니까 좀 신중한 그런 사례 그 좀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외국의 토지거래 규제에 대한 사례를 보니까 독일에도 있습니다. 독일에는 토지거래 허가는 정부 개입의 목적으로 좀 이용을 하고 있어서 합리적인 활용하고 뭐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사업에서 원활히 추진을 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안에서도 뭐 정부한테 인가를 받기 위해서 행위를 방해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고, 또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일본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 버블이 한창이었잖아요. 1970년도. 그때는 41.2%, 야, 상상하기 좀 어려운 그런 수치인데 살인적인 집값 상승을 기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이거 좀 저지를 하고 토지 가격이 너무 앙등을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토지 시장 형성하기 위해서 1975년에 국토이용계획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 국토이용계획법 안에는 뭐 토지거래에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제도하고 토지거래 신고제를 병행을 하면서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니고 독일도 일본도 있다. 그리고 프랑스도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토지 거래에 대한 정부 개입은 장기 개발 지역 제도에 따른 지역에 지정되고 나면 뭐 국가나 공공단체에다 선매권을 설정을 하고 이런 선매권이 설정된 토지의 지주는 관계 기간 이외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뭐 프랑스, 일본, 그다음 독일 뭐 이런 곳 안에서도 토지 거래 허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나 이런 뭐 개발 지역이라든지 또 어떤 뭐 토지 가격이 앙등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조금 안전장치를 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위에 사례를 보면은 국가들 자체적으로 봐도 정부가 개입을 하고 또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토지 거래에 대해서 뭐 통제를 하는 그런 수단이다라는 것은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물론 외국 사례도 있고 정부에서도 이 토지에 대한 가격 자체가 공공재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그런 제약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토지 거래가 허가제가 좀 풀린다라고 해도 투기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가 최근 이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거래 활성화에 좀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기 내에 뭐 250만 호 주택 그 부동산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뭐 대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거론을 하고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또 양도소득세라든지 재산세에 대한 부담 완화, 이런 정책적인 변화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좀 방향성을 주고 있는 건데, 그런 방향성하고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랑은 좀 어울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국의 경우는 집가가 높은 것이 있는데, 이런 집가가 높은 이유가 자연적인 제약을 통해 가지고 뭐 토지 자원에 대한 희소성을 보다 좀 높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 정부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인위적인 희소성을 만드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토지 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 가격에 좀 의존하지 않고 또 정부가 너무 개입을 하게 된다면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이 토지 가격이 오르기 전에 뭐 차단하는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차단을 하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그 가격, 뭐 이 지역에 있는 주택 가격을 억제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토지라든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에 대해서 정책 신뢰에 대한 좀 상실 이런 문제점도 갖고 있거든요. 뭐 물론 지금 뭐 규제 정해져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대쪽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토지에 대한 규제 정책의 역사를 보면은 경기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서 뭐 응급 처방 형태로 규제를 완화를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토지 거래제라는 것이 뭐 투기적인 수요는 제약을 하지만 뭐 이를 능가하는 시장 심리가 더 중요한 거지. 기대 심리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면은 상당 부분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뭐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일정 부분 동결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을 한다든지 장기간 횡보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좀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재건축의 대못이라고 불리는 뭐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뭐 조금 완화를 하는 그런 기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리라는 무게감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높은 금융에 대한 그 조달 금리, 또 거기에다가 자재비 인상이라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재건축 단지의 이런 사업성 또는 어떤 투자성이 뭐 시장성을 상당히 잃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안전진단에 대한 그 구조안정성 비율을 50에서 30%로 줄이고 또 재건축에 대한 범위를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는 해도
결국은 재건축 시장이 뭐 사업의 단계는 나갈 수 있어도 뭐 투자성이라든지 거래가 완벽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 재건축 단지를 보더라도 뭐 거래가 상당히 다시 과열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또 재건축 단지 안에서 전세 가격, 전세 가율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투기적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물론 그 시장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고 국지적으로 또는 그 층이나 향에 따라서 뭐 반등하는 거래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어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식, 또 외국에서 말한 어떤 그 뭐 이익들이라든지 뭐 개인의 이익에만 그 좀 그 시각을 보지 않고 또 전체적으로 억제하는 수단으로 갖는 이 토지 거래 허가 그 허가 구역에 대한 뭐랄까요? 좀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이 된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풀어도 되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 환경 자체가 다시 또 변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내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타 지역, 타 단지 또는 다른 그 상품들 뭐 이런 것들을 유심하게 관찰을 하면서 시장 동향을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